물론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성분이 중성지방뿐 아니라 더 중요한 콜레스테롤 지방도 있습니다만은 중성지방도 역시 중요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피 속에 중성지방 수치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.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성질이 중성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고 중성이다 그런 뜻입니다.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설명이 좀 길어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비계하고 같은 성분입니다. 비계는 피부 밑에서 엉겨있는 상태를 비계라 부르고 피 속에서 녹아있는 상태를 중성지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 높게 되면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.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입니다. 지방은 성질이 엉기는 성질이 있습니다. 끈끈하고요. 그리고 어디 달라붙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. 피 속에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집니다.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. 물론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성분이 중성지방뿐 아니라 더 중요한 콜레스테롤 지방도 있습니다만은 중성지방도 역시 중요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중성지방은 약 한 70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한 70 정도, 피 속에 70 정도 되면 우리 피부 밑에 있는 비계는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남들이 봐서 꽤 야위었다 하는 상태가 됐을 때 피 속에는 한 70 정도 됩니다.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30에서 150 사이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. 그래서 좀 좁혀야 됩니다. 저는 한 70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성지방을 올라가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. 그게 바로 고기, 생선, 계란, 우유입니다. 거기에는 눈으로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는 비계 성분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들 고기를 마치고 나면 손에 이 기름기가 많이 묻지 않습니까? 또 중성지방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으면 몸 속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는 식품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가공한 식물성 식품입니다. 가공한 식물성 식품이라는 말은 흰 쌀, 흰 밀가루, 그리고 액체 식품요. 액체 식품이라 하는 것은 과일 주스, 그리고 콩 음료, 쌀 음료, 그리고 또 설탕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지방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중성지방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흰쌀 먹으면 몸에 비계 많이 생긴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비계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. 당뇨병이 생기고요. 또 암도 잘 생깁니다. 그러므로 중성지방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공한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은 나서 평생 흰 쌀을 먹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쌀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쌀 때문에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. 현미밥을 먹으면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습니다. 자, 중성지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몸에 중성지방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그것은 적당하게 야외해야 됩니다. 야외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현미, 채소, 과일인 것입니다.